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어 교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모습을 흔히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 안에 카페가 아니라 카페 속 교회 방식으로 젊은이들과 소통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현장이 있어 소개합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앞에 위치한 와우 카페.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여느 카페와 다르지 않지만 이곳에는 특별함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카페 안에 세워진 교회, 주향기 교회입니다. 지난 2008년 6명의 교인과 함께 시작한 주향기 교회는 지금은 매주 6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까지 운영할 정도로 사역은 시간이 갈수록 내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와우 카페와 주향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경민 목사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카페 교회 모델은 젊은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며 사역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커피숍 교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왔다 가고 또 꿈을 꾸게 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감정들을 저희들이 줄여주는 데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 양승찬 씨는 주향기 교회는 일률적인 교회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낸다며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신선함과 진전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예배에 동참하고 이러한 것 그런 형식이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리고 트렌드가 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런 복음들이 그 코드에 맞게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주향기 교회의 교인 상당수는 이경민 목사가 주중에 일터 사역으로 섬기는 인근 직장인들입니다. 이 목사는 현재 아주대병원, 수원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신우회 지도 목사로 활동하며 직장 선교 최일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와우 카페는 이런 면에서 교회와 직장 사역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셈입니다. 이 목사의 개척 모델을 눈여겨본 목회자들의 참여로 와우 카페는 수원 경희대, 서울 사당, 경기 평택 등 국내 다섯 곳에 세워졌고 중국 단둥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들 카페는 카페 속 교회라는 모델은 같지만 북한 선교, 농업 선교 등 각자에 맞는 비전을 따라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목사의 앞으로의 비전은 와우 카페를 프랑스 파리에 세워 유럽 재복음화에 기여하고 북아프리카 불어권 국가의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데까지 닿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커피숍이 세워지고 또 불어권인 북아프리카까지 세워질 수 있다면 커피숍 교회가 현재 이제 복음의 영향력을 잃고 있는 현대 교회에 이런 식으로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카페 안의 교회가 익숙지 않을 수 있지만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또 다른 대안이 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젊은이들과 소통하려는 와우 카페, 주향기 교회의 노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